아유 그 감사합니다. 세계 폭포캐스터 네. 한번 봐보세요. 너구리 맞춤이었네. 네. 꾸물님한테 준 선물은 신호잡기 아이. 아 맥심 2번 아. 거를 원래는 그 꾸물님 트위터에 꼬마망토 차차가 있어요. 그 네, 이미지가. 아 맞다 빨간망토 차차죠. 네. 예. 네. 그거를 인형을 구하려고 일본 막 직구도 막 다 뒤져보고 아,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만화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그 가차폰이라고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건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지금 아, 네. 그래서 사찰을 네. 엄청나게 하셨어요 지금. 예, 네, 그래서 한 3일 동안 편집장님 뭐 지난 행적들도 네. 한 번씩 보고 뭘 드리면 좋을지. 예, 뭐 개발순애님은 정말 꼼꼼하게 역시 잘 네. 숨겨두신 것 같아요. 예, 뭐 하나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플로리 언니는 인스타그램 쪽을 아~ 예, 네. 주로 톡톡. 봤고,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호요일 PD님 알아보고 싶어서 아브나인이 온 것도 몰아서 청취하고 그랬습니다. 이야. 무슨 사랑받는 느낌이네요. 더, 저도 알아야 또 말씀. 또 나누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괜히 이렇게 성적이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 선생님 같아요. 네, 중간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오늘 그 오신 미사 선대인님이 저희 출연자들 선물을 또 이렇게 막 꼼꼼하게 다 챙겨갖고 네. 오셨어요. 산타 할아버지처럼. 네, 근데 맞춤형 선물. 네. 왜냐하면 취향에 맞게 그런 막 선물들. 저한테는 지금 아기들 장난감하고 예. 네, 저희 뭐 그 너부리가 그려진 폰케이스하고 그런 예. 걸 주시고. 저는 NC 다이노스의 굿즈. 제가 NC 다이노스 야구 팬이거든요. 야구 굿즈. 네. 맞아요. 네. NC 팬이라고 네. 얘기도 네. 있었죠. 네. 관련 굿즈를 고요. 저는 그 고양이 스크래치하고요. 그 스크래치인데 이제 고양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 또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거 하고요. 근데 트위터에 잠깐 올렸었던 그때 네. 한참. 그 맥심의 신호자키 아이가 나왔 표지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 예. 그 표지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못 봤다 그게 없다라고 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그걸 어떻게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아, 트위터를 아. 2년치랑 독투에 쓰신 분들하고 좀 예, 확인해 봤습니다. 역 인터뷰를 당하게 됐죠. 그러게요. 저는 네. 인스타그램에 머그컵 사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컵받침에 이렇게 양 모양이 달린 컵받침이 있어요. 네. 그걸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새해에 1월 1일 날 굳이 언젠간 만나겠지 싶어서 원숭이가 이제 피규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컵받침이 있는 이렇게 컵 세트가 있어요. 그걸 사셨대요.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아, 선물해 주기 위해서? 네, 챙겨주셨어요. 예전에 그 민호루를 만난 이후에 어떤 이 그 공포감 느끼는 아. 네, 약간 아니, 그런 느낌인데요. 민호루 네, 이후에. 너무 그, 기분이 좋네요. 네, 그 절대 다음 게스트분들은 부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아, 사들고 그러게요. 오시는. 사실 저번에 은가옹님도 녹음 끝나고 우리들한테 네. 향초 이렇게 하나씩 직접 만드신 맞아요. 거 주셨잖아요. 그것도요. 그러게요. 아무튼 네. 정말 감사하긴 한데 네. 아, 예. 그 다른 다음 또 게스트분 부담 가실 거 아니에요. 네. 또. 너무 그러지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게 또 부담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자동 결제 뭐 그런 거. 네. 절대 안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그 선물 받으면 되게 그 저번에 지난주에도 그 고추밥 풍경님이 그 퇴근 시간 맞춰서 이렇게 떡볶이 사들고 오셔가지고 아~ 막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좀 미안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좀 그쵸. 그런데 그렇죠. 저희도 오늘 막 받았네요 네. 막 뭘 저희가 잘해서 받은 거면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그냥 그 별 이유 없이 사랑받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예 네. 사 그러게요 아무튼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 잘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잘 감사합니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식혜도 있었소. 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분의 프로필 사진은요. 손석희 씨와 정우성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서명은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네. 예, 그렇고요. 성적표는 이분은 SL 할 때 성적표를 제가 특별히 가져왔어요. 2004년 가입이시고요. 12년간 네. 글을 24개. 아, SL 클럽에서 1년간 두 개, 1년에 두 개씩. 그리고 댓글이 21만 3,656개. 댓글만 댓글이 21만요? 네. 야. 네, 여기다가 점수가 7,700점이에요. 아마 뺑뺑이로 만드신 점수 같아요. 그게 7,700점이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서는 글을 쓰거나 댓글 달 때 점수를 안 줘요. 네, 로그인 할 때 1점 주고요. 뺑뺑이가 있는데 그 뺑뺑이가 0, 꽝부터 5점까지 있어요. 거기서 걸리는 거 점수 얻는 거예요. 이제 점수 체계가 거기는 좀 달라요. 네. 아, 가입 횟수를 네.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자기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아, 점수죠. 네, 거기 뭐 다른 카메라 게시판에 뭔가 다른 정보를 올려야 점수가 많아요? 네, 다른 게시판에서 뭐 몇 자 이상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네. 제가 3,000 조금 넘네. 3,000 정도 될 거예요. 뭐 7,700점이면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12년 활동. 네. 네. 딴지의 성적표를 또 알려드릴게요. 추천이 1,297이고요. 추천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학계가 151개. 학계도 되게 많이 가시고 글을 1,210개. 여기서 많이 쓰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댓글이 15만 7,331개. 잠깐만요. 그, 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2005년도부터 활동하셨다고 그랬나요? SL 클럽에서? 2004년도 2004년부터. 네. 2004년부터 그러면 10년, 거의 한 10년 네. 넘게 그때가 이제 20만 개였는데 딴지보에서는 지금 1년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15만 1년이 안 됐는데 그 10년치 이상 거의 가까이 온 그 댓글을 남겨주신 거네요. 네. 15만 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분은 딴지 회원 명단에서 댓글 부문 1위를 지난 8개월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딴지들 네. 중 최고 레벨이죠. 14레벨 회인 네. 미스터 선데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일요일에 만났네요. 네. 네. 드디어. 그러게요. 일요일은 선데이. 예. 평일은 안선데이. 예. 뭐죠 이거? 갑자기 공격에 들어갔어요. 아니, 닉네임에 그 저희는 미선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순대용 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뭐 불러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일요일은 예. 일요일만 선데이. 예예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예 울리희. 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네. 평일에도 서는 거죠? 늘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이게 네. 참 인증을 할 수도 없고 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아 근데 오늘 이렇게 저는 처음 얼굴을 뵀거든요. 그동안 오신 적은 많이 있었는데, 예예. 예, 제가 예.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오늘 처음이어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지난 주에 저희 벙커에서 아, 나쁜 나라 예, 영화 상영할 때 그때 이제 편집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보고 그런데. 그때 또 나서서 인사드리는 게 조금 아. 예 연구스러워서 아, 예. 예 제가 먼저 알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죠. 아 아닙니다. 예. 저희가 사랑의 일곱 시간 때도 예. 어긋나서 저는 그때 됐어요. 예 뵙질 못했는데 예, 그날은 또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네, 그게 기억나요. 예 아기가 기저귀가 가득 차는 바람에 예, 또 벗어나서 또 처리하느라고 좀 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미스터 선데이님이 드디어 이제 본 개방에 출연하시기로 이제 약속을 잡고 사실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아, 예. 저도 이제 그동안 성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15만 개의 댓글을 어떻게 찾아보시면서 예, 근데 사실 댓글을 다 찾아보는 건 불가능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쓰신 글도 꽤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드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0개 네. 정도의 글이 있고 오히려 이 댓글의 수 때문에 네. 글의 그 아, 규모가 좀 별, 묻힌 경향이 있는데 과소평가되는 네, 글과 추천 수도 네. 상당히 제가 보니까 상당히 네. 많이 있으시고 네. 학계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미스터 선데이 작성자 미스터 선데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 한 40페이지 정도가 나오길래 예. 아 이건 뭐 껌이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근데 또 재밌었던 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글들을 아, 보면서 네. 네. 그러니까 글을 이제 포함 글도 많이 있고 예. 직접 작성한 글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볼 거리 혹은 또 재밌는 것들 동영상들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갖고 그 게시물들 검색하는데도 아무튼 꽤 시간이 걸렸었어요.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청취자분들도
아마 뭐 저희 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스터 썬데이님을 모르실 리가 없고 네.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 영자로 쳐야 돼요. 미스터 썬데이. 그냥 썬데이를 영문으로만 쳐도 네. 검색이 되고요. 그 게시물 남겨놓은 거 보시면은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네, 굉장히 재밌게 네,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아, 몇 분 전에 복상사님이 미스터 선대님 왜 안 보이냐고 글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댓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네. 댓글에 인간이신이 주무실 듯이라고 올라왔네요 하나.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 네. 네, 지금은 여기 댓글을 못 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손이 지금 막 떨려가지고. 아마 미스터 선데이님한테 궁금한 점이 가장 궁금한 점이 그걸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아, 맞아요. 예. 예. 예, 저는 일단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 예, 서울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해외 쪽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저는 좀 한가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낮에는 놀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일도 맡아서는 하는데 일하는 척은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래야 월급도 나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낮에는 좀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래서 예. 또 밖에 나가서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뵐 예.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유럽 쪽하고 또 통화를 하거나 뭐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바빠집니다. 아, 그럼 뭐 수출입 관련해서 뭐 일하시는 뭐 그런 건가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좀 낮에 한가로우니까 게시판에 죽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글들 보면서 놀고 예. 또 일 끝나면은 또 뭐들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일일 평균 500개의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500개의 댓글이요? 네, 그 비결은 평균? 시차였구나. 네. 네. 아무리 낮에 한가하시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본개방에서 그야말로 글 좀 쓰신다 하는 분들은 꽤 저희가 만났었잖아요. 뭐 네. 서경님도 있었고 김규태님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댓글을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는 글들을 이렇게 꼼꼼히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사실 네, 꼼꼼히 본다고 하시면은 네. 예, 좀 부끄럽고요. 저도 네. 되게 속독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글이 만약에 한 10개 정도의 줄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속독해서 한 좀 빨리 읽어내려가지고 빨리 댓글 달고 또 넘어가고 왜냐하면 게시판은 계속 소모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런 식으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가끔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글들 뭐 특별히 지금 생각나는 게 우간님 글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뭐 정부의 뭐 일이라던가 세월호 이야기 같은 것들 정리해서 올려주시면은 그런 것들은 좀 정독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읽고 나서 댓글을 달기가 더 어려워요. 쉽게 소비할 수가 없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 좀 지나친 오히려 댓글 흔적을 안 남기고 예,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 예. 그래요? 아 예. 이것도 의외의 사실이네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뻘글들에는 댓글을 달기가 편한데 예,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글들에 대해서는 댓글 달기가 좀 뭐 미안하거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다 뭐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가 보네요. 예, 예. 무풀방지위원회. 그럼 다시 또 그걸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 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뻘글은 사실 그냥 읽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 예. 그런 글들에도 이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처음에 네. 인터넷을 할 때 처음부터 SLR 클럽에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게시판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다른 사이트죠. 근데 그러다가 SLR 클럽이 그 자유 게시판이 대단히 헤비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네. 과연 어떤 곳인가 해서 한번 와봤는데 네. 와보니까 나이대들이 그때도 있으셨어요. 뭐 30대, 40대 형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당치도 않는 글에 네. 다 큰 어른들이 몰려들어서 덜덜덜덜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이건 뭐지 하는데 거기 이렇게 저도 중독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덜덜덜덜을 달고 예. 예, 또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저도. 예. 근데 덜덜덜만 다 하시는 게 아니던데? 예, 뭐, 예. 나름대로는 뭐 그거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제 생각 같은 거 아니면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예. 그러게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댓글이 그렇다고 또 이제 악플과 선플이 뭐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예. 많은 분들이 미스터 선대님을 미스터 선대라고 하니까 발음하기 좀 그렇다. 그냥 저기 미선님이라고. 예, 예. 예. 미선님의 댓글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예. 선풀이다. 예.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 지난주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머스공 얘기를 아, 예,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머스공이 SLR 클럽에서 활동하실 때 네. 이렇게 글이 하나 올라오면은 머스공 글이 제일 먼저 달리고 그 밑에 또 인사하는 글들이 달리고 네. 그래서 게시판 자체가 머스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예, 아, 그런 상황 또 선순환이 되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뭐 악플이라든가 이런 게 낄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아. 즐겁게 돌아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분위기가 예.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서 게시판이 즐겁다라면은 나도 뭐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게시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시판에서 다투거나 싸운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거나 하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단 하나도 그냥 네. 서로 기분만 상하고 남는 거 없이 지나갈 뿐이지 네. 예, 그 부분이 있어서 저도 네. 제가 미선님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 머승님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예. 그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선님이 올해 2월 1일 날 올리셨던 글이네요. 그러니까 머승님이 잠깐 나타나셨다가 이제 사라지셨는데 그때 이제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목이 머스공 오셨으니 이제 여한이 없네요. 왜 여한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릭터로 보자면 머승님하고 뭔가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감의 침범을 당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딴지 게시판 오늘부로 그만두고 눈팅만 해도 좋겠네요. 저도 모르게 눈물 날 뻔. 머스공 진심으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완전 반대였어요. 그 머스공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선님보다 더 어쩌면 네임드라고 할 수 있었던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뭔가 좀 더 경쟁심이 생긴달지 뭐 이제 그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던 건지 머스공님을. 아. 네. SLR 클럽에서 정리하신 지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5년 이상 된 거는 같은데 그때 이제 머스공이 남긴 글에 보면은 자기도 누군가에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물론 선플러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미워하고 네.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떠난다라는 내용의 글이 원래 있었습니다. 아 머스공님이요? 예예.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 즐겁게 생활하고 누구보다 게시판에서 뭐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떠나간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꼭. 네. 아, 정말 당신의 그런 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만나서 꼭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자고 일어난 사이에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아마 댓글 되게 많이 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게시판에 눈팅만 하시던 그 올드 네. 페인들 뭐 다 달려 들어가지고 어디 영어 있다 이제 왔냐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되게 훈훈하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예 저도 많은 위안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야,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청승맞아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그 미소님의 글에 이제 머승님이 또 바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머승님의 트레이드마크인가 봐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지금 술 먹었으면 이 글 보고 저야말로 울 뻔했어요. 덜덜덜. 그 미소님의 글 보고 늘 행복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미소님이 머스공 감사합니다. 뭐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머스공 안 계신 동안 게시판에 무풀도 늘어나고 각박해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이나마 머스공 빈자리를 메워보려 지내왔습니다. 작은 촛불 지키는 심정으로 머스공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제 전처럼 활동하기는 어려우실지 몰라도 다시 오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시 오신 걸 진심으로 반깁니다. 살랑. 네, 이거 보고 울 뻔했어 나도. 아, 그 네. 조상페인이라 그러던데. 조상페인. 조상페인. 그게 뭐예요? 그 조상페인. 아니 너무나 오래죠. 아. 훈훈하네요, 진짜. 네. 아,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럼 이제 머승님 얘기를 좀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머승님이 그 무슨 여고생이에요? 아, 그때 SLR에서 네.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네. 이 사람은 어떤 아까 편집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듯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니까 사람들이 머스공한테도 계속 질문을 던졌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여중생이라고 했다가 네. 이제
시간이 쌓이니까요. 3년, 4년 되니까 아직도 여중생이냐 그러니까 아 이번에 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래서 아. 여고생이 됐고 네. 지금은 아마 여대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추정하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아, 그렇게 말을 해주셔서 예, 그렇게 이제 굳어진 거죠. 전주에 사시는 여고생이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이 됐길래. 네. 절대 여고생의 감성이 아닌데. 전주에 사시는 여고생의 따님을 두신 분 아닌가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 예. 그 머스기 사실은 한글로 머스기 아니라 머스크잖아요. 이거? 예, 맞습니다. 예. 머스크. 머스크가 사양이던가 사양? 향기 이름. 예, 뭐 화장품 그런 데 쓰이는 이름이죠. 아마 사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중생, 여고생, 사양이라는 걸 닉네임으로 쓰기에는 좀 약간 좀 조숙해 보이죠? 예, 네, 아무튼 그 머스크라고 하는 분은 이제 머스크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 게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님이 마치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처럼 보였었거든요. 모든 글들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알아봐 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댓글 다는 것 자체가 자기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행위일 거다라고 처음에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머승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 네, 머승님이 다른 그 선풀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머승님이 또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굉장히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굉장히 뭐 선량한 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SLR 클럽 대비 지금 딴지 게시판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뭐 불만 사항이랄지 차이점들이 뭐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지만은 학계에 뭐 뻘글이 올라간다. 근데 제 기억에는 작년 7월인가도 좀 비슷한 유형의 글이 있었어요. 딴 게에는 뭐 콘텐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이 얘기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댓글이 없다라는 뭐 SLR 클럽 대비 뭐 댓글이 적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SLR 클럽 때보다는 좀 더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예. 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라면은 예. 이제 좀 관심 있는 글을 좀 골라서 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자기 시간을 쓰는 거니까. 예. 네. 근데 정말 뭐 별의별 글에 글을 다 그걸 읽어보시고 거기 이미 이제 댓글을 다시잖아요. 예, 예. 약간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예. 그 미선님은 뭐 평소 어떤 뭐 관심거리가 있으신지. 아, 저요? 저, 꾸준히 챙겨보는 거는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예. 네,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구, 예,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관련 내용들 외에는 뭐 딱히 그러니까 취미라면은 이제 그거 그, 보죠. 아, 예. 퍼즐도 올렸었어요. 아, 퍼즐이요? 네, 네 퍼즐도 네. 봤었고. 예. 뭐 그 취미들은 여러 개 있으신 것 같던데 네. 뭐 일본 만화 같은 것들도 좀 보시는 것 같고 그거는 그냥 뭐 누구나 사실 그거는 예 어느 정도 하는 거니까요 예, 취미라고 딱 하기엔 좀 어렵고 그렇죠? 뭐 그런 뭔가 이렇게 게시판을 정말 이렇게 뭐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플로리의 언니도 그 아 너무 좋다 그 게시판을 이용하실 때 이렇게 네. 댓글 달듯이 글을 쓰신다는 네, 표현을 네. 쓰시는데 네.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톡하는 느낌으로 게시판을 보고 있어요. 예. 아. 본인 글에도 이제 댓글이 달리잖아요. 예예. 예. 그럼 가끔 뭐 짜증나는 댓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 대댓글로 뭐 이렇게 좀 시비라고 하면은 좀 안 좋겠네요. 이거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대댓글에 뭐 저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일일이 다 신경 쓰면 게시판 생활 못 하니까요. 그냥 웃고 넘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대신 내가 그 사람한테 다음번엔 좀 더 따뜻하게 인사를 해서 그런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종교가 뭐세요? 종교는 따로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충 느꼈어요. 실제로 이분이 그 저는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이제 존재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감을 위해서 그러셨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네. 아 너무 이렇게 또 굉장히 네. 좋게 네. 말씀해 주시면은 네. 아무튼 예 좀 까주세요. 아무튼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아무리 그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질리기 마련이고 또 아니면 내가 해준 만큼 거기에 대한 그 보답이 그렇게 오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또 그런 법인데. 예, 한 10년 넘게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사람이니까 어느 날은 네. 피곤하고
좀 이번 같이 이렇게 뭐 침묵 떡밥 같은 게 3일씩 4일씩 지속되다 보면은 저도 좀 지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컴퓨터 다 끄고 맞아요. 또 다른 일, 뭐 책을 좀 읽는다거나 뭐 예, 이렇게 환기시키면은 또 돌아와 보면은 그건 지나가 있고 또 반가우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예, 인사 나누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가정 같은 거죠. 가족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회사의 또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고마운 분인데 이분이 뭘 청구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오늘 오실 때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고 그러니까 이럴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안 믿겨질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정말 그 수많은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또 다음 글도 쓰고 또 관계를 섞어나가는 또 그런 계기로 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걸 텐데 이게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일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 예. 여기 직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야말로 커뮤니티를 유지를 시켜주시는 건데 그 역할을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또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머승님 머승님까지 이렇게 그 맥락이 이어진다라는 거 예. 그 이렇게 보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죠. 네. 네. 사랑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이러니까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 미스터 선데이님은 네, 그 댓글을 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 그거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또 그에 대한 보답이 또 있긴 한가 봐요. 뭐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 예, 선풀을 예. 남겨주셨다 그것 때문에 뭐 막 배즙 뭐 그런 거 선물 주고 가더라고요. 예, 선물도 많이 받고 또 나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또 다른 선물도 있었나요? 아, 제가 받은 것들 중에 뭐 선물 뭐 받은 게 정말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저도 또 답례로 또 뭔가를 보내드리고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원래는 저도 SLR 클럽 할 때는 그 아까 성적표 보셨지만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네. 예, 그 남아 있는 글들은 장터글이에요. 장터글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예 내버려 둔 거고. 근데 딴지 와서 지금 글을 쓰고 지금 이렇게 지내는 이유는 그때 컨텐츠가 없다라는 글이 올라왔을 때 없으면 내가 만들지 뭐 이런 생각으로 예 지내다 보니까 또 글이 또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그런 생각 들던데 하도 침묵질 뭐 뻘글이 학교한다 이런 소리 보이니까 아 나라도 뭐 재밌는 거 퍼다 나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의 글 퍼다 날라봤자 왠지 그럼 내 컨텐츠를 재밌는 거 올려서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참 어렵던데 머리 빠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까? 탈모가 일어나고 토끼 이런 거 그 게시물 중에 보니까 또 전에 언제 창원에 갔을 때는 예예 또 전혀 일면식도 없었던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예예. 뭐 쪽지도 많이 주셨고 뭐 나와라 같이 뭐 저녁 먹자 뭐 그런 제안들도 많이 있었나 봐요. 예, 그때 부산에 계신 분들도 막 창원까지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네. 예, 또 특히 우리 잘 알고 계신 프로디지 예. 톡을 해가지고 예, 지금 갑니다 그래서 아 굳이 또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고 프로디지라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 뭐, 그 부분은 또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털이 많은 건 싫어요. 아 그렇군요. 그 만나신 분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냥 마음만 받고, 예, 그냥, 그때도 그냥 방에서 딴개질을 하다가 네. 잠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다들 창원 거기 상남동 쪽에 있으니까 네. 나가서 막 유흥을 즐기라는 댓글들이 막 뭐 엄청 달리더라고요. 아. 그거 게시물 보니까 예전에 저희 그 오유에서 왜 그 아바타 아. 그 취재를 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굳이 티는 안 냈는데, 그러니까 미스터 선데이님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또 분명히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물도 보내고, 예.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이 동네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예. 막 만나자 찾아가겠다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그때 네.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또 감사의 글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10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아름다워 이 침묵질. 네, 그런데 이렇게 침묵질 하지 말라고. 네, 아 침묵. 물론 이건 또또 네, 또 괜한 논란을 만들겠다. 네, 아무튼 뭐 침묵질 얘기는 넘어가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레벨이 딴지일보에서 지금 유일하게. 아 예. 14회 레벨이신데 네. 지금
그 다음이 우천님이에요. 12레벨이신데 저희가 30레벨까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레벨 그 등급을 설계를 할 때는 미스터 선생님은 계산이 없었어요. 지금 서열 1위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네. 그러네. 최고 랩과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황송하네요. 알렉스님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알렉스. 아, 예, 알렉스님 얘기 방송에 나가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자기는 잔잔하게 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해야죠. 예. SLR 클럽 자유 게시판에 그 암모나이트라고 불리는. 암모나이트요? 예, 예. 화석을 넘어서서. 아. 예. 참엽충 막 그런. 예, 예. 재밌는 유튜브라던가 뭐 이렇게 유저들하고 소통하는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냥 꾸준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좀 두드러지지 않게 조용히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오랫동안 활동하셔서. 그래서 사실 저도 SLR 클럽 있을 때는 다른 유저들하고 뭐 톡을 한다거나 뭐 쪽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침묵의 개념에 대해서 뭐 별로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SLR 클럽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한 10년을 웃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제가 먼저 이렇게 우리 그냥 이대로 헤어진 게 너무 아쉽지 않냐 그러면서 몇 분에게 쪽지를 넣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제가 딴지에 와서 이제 한두 달 좀 지내 보니까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또 연락을 했죠. 이쪽에 와서 다시 전처럼 같이 재밌게 지내보지 않겠나라고 해서 또 오셔서 지금 또 알렉스님이 아마 레벨 10 되셨을 거예요. 늦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 잔잔한 삶. 보면서 참 예, 좋습니다. 저는. 예. 이게 정말 감동적인 게 그 게시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몇몇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야, 딴지 이거 굉장히 흥한 데더라. 니네 이제 먹고 살만 해지겠네.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렇게 그 개개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물론 이유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하긴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인 데에는 어느 한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그 분들 구성된 분들의 그 소통과 뭐 그분들끼리의 어떤 정? 뭐 연대감? 예, 그런 것들이 작용됐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지금도 게시판에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글들 중에 아,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글들 중에 네임드가 뭐가 나쁘냐라는 글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 안에서 많은 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능까지 싸잡아서 네임드다 침묵질이다 해서 비난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는 뭐 눈팅 유저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글들이 올라올 때면은 꼭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예 저도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침묵질 관련된 얘기는 아까도 뭐 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굳이 뭐 심화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분들 의견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뭐 침묵질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의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좀 더 맥락을 좀 확장시켜 보면 그 침묵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침묵질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침묵질 할 만하니까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레벨 14인데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고 레벨인데 그 딴지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뭐 의견이랄지 아니면 그 최고 레벨한테 걸맞는 뭔가 대우가 좀 추가돼야 될지 뭐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러게요. 아 딴지 게시판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을 사실은 뭐 몇 번씩 적은 적도 있었어요. 운영 노트에 올리려고 적었다가 지켜보는 쪽으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까지 거기에 더 하나의 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까 개발 선생님 뭐 쪽지 3,800통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홍수 속에서 제가 뭐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린다고 한들 저는 뭐 또 하나의 짐밖에 더 드리는 게 되지 않고 그리고 여태까지 흘러가는 운영 방향이라든가 뭐 처리해 주시는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또 편집장님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대형 커뮤니티 대형 인원들을 수용해서
네. 운영해 보신 건 이번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도로 많은 분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는 편집장님의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그걸 믿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몸에 살이가 있어요. 저희 고래분들의 요구사항은 먼저 이렇게 답변 주는 뭐 그런 거. VIP 시스템. 그러니까 저 그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이 질문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추천력 반대력 같은 거를 레벨이 14인 분들한테는 뭐 제곱으로 준다거나 그래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추천력과 반대력은 레벨에 연동이 됩니다. 늘어나긴 하는데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그게 좀 양이 좀 이렇게 충분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초 공지에는 그 꾸물 기자님 올리신 내용에는 이제 몰빵해서 유배로 보낸다거나 뭐 그런 내용도 고려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또 변경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따라야죠. 말씀하세요.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그냥 게시판에 작성해 주신 글 같은 걸 좀 보면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가져다가 올려 주시는 것들도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꼭 다른 데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거를 좀 올려 주시는 거 같기도 그러겠죠? 하거든요. 저 다른 데는 지금 뭐 활동하는 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딴지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서? 그냥 구글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유머 게시판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또 해외 사이트라던가 이런 데 조금 서칭하면은 금방 그거는 빼올 수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가시는 편이구나. 가서 그냥 뭐 새로 올라온 거 있나? 내가 못 본 게 있나? 활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게시판은 웃으려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게시판은 즐겁게 지내는 게 좋기 때문에 심각한 얘기를 물론 나눌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다 같이 즐거우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위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느끼는 게 미스터 선데이님이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저희 딴지 게시판을 탈퇴하거나 그러면 제 생각에 한 만 명을 빠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감사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감사를 드려야죠. 또 최근에 또 그 깨봉님도 왜 탈퇴를 하시는 바람에 그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깨봉이 고향이 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었고. 근데 그 마침 또 이렇게 공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깨봉이님이 탈퇴하신 이유는 뭐 고양이 사진 올리지 마라. 뭐 이제 그런 쪽지 뭐 그런 반응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깨봉이님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너무 게시판 활동에 아마 몰입을 하셨다가 뭔가 생업이랄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현실 문제들이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그러는지 잠시 활동을 중단하겠다 모든 걸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깨봉님이 그 고양이 사진 올리지 마라라는 글을 이제 올라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하니까 바로 깨봉 사진 올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도 하고 무시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뭐 의견이야 뭐. 맞아요. 존중이 거기서, 기본이긴 한데 그 사람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 지적질에 이렇게 뭐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럼 무시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레벨 14 댓글왕 그리고 그 댓글왕 중에서도 굉장히 착한 선한 댓글왕 몸에 사리가 있을 것만 같은 뭐 사리일지 다마일지 모르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굉장히 그 도가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니까 몸에 사리가 여기 알고 보니 다마였다고. 다마는 뭔데요? 그 다마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남자들이 그 당구 용어도 아니고요. 생식기에다가 다마를 박는다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 아 모르는구나. 일종의 인테리어인데요. 그 이제 성적인 어떤 저기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남성들이 그 고추에다가 이렇게 무슨 알 같은 걸 박아요. 돌기. 그 영화 그 뭐죠? 학교 가든 조폭 학교 가는 영화 거기서 정준호 나오는 두사불체에서 나와요. 본인 좋으라고 아니면은 상대방 좋으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한테는 고통이에요. 그거. 제가 예전에 남로당에 있을 때 그것도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다고요? 시술을 통해서? 네, 실제로 많아요.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보형물을 삽입한다고 하는데 의학계에서는 이제 실리콘으로 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넣어갖고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극을 자기는 이제 좀 덜 받아갖고 사정을 늦추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농담으로 시작한 걸 이렇게 내가 제대로 설명하니까 그렇다? 아니, 이걸 왜 모르는 척하지? 아니 진짜 몰라서. 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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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모른다는 게 놀라. 네. 그 남자들이 네. 그 성적 농담할 때 또 많이 써먹는 그런 그래요? 거예요. 뭐 담아가 어쩌는지 뭐. 예, 네, 그러면 이제 미선님하고 이제 뭐 댓글 관련 그 미스터 썬데이로서의 얘기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딸바보로서 예. 예, 그리고 5년 연상의 아내분과 예. 살고 계시는 예, 그야말로 이제 현실 세계 그 미스터 썬데이 님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죠. 일단은 연애를 8년 동안 하셨다면서요. 예, 만 8년인 것 같습니다. 예. 프로포즈를 장인어른께서 하셨다고. 예, 그 장난스럽게. 예, 예. 예. 제가 고2 때 예. 지금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와, 저는 네. 그냥 동네에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아내가 당신 그 누나였죠? 네. 누나가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휴학을 하고. 예. 근데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건데요. 첫눈에 이제 좀 반했어요. 매일 빌리러 간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흐지부지 하다가 제 친구들하고 먼저 예, 친해졌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고3이 되잖아요. 예. 예. 공부를 어떻게 보면 한참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제 거기에 빠져서 비디오에 아니면 지금 누나한테 이제 빠져가지고 아. 좀 공부를 도외시하고 네. 그쪽에 올인을 했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를 저도 알고 뭐 모두가 사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고3에게 사실 연애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수능을 어떻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시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만 만나라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그때 이제 사귀기 직전이었는데 예,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지금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면 되겠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누나가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좀 눈물에 시간. 아 심파가 있었겠네. 심파가 있어. 이게 처음은 야동 스토리로 시작하다가 아침 드라마가 됐다. 네, 자고 일어나면 알몸이 되어 있다고. 네. 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고 이제 군대를 사실 보통 남자들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고려를 하는데. 좀 그대로 가기 어려워서 좀 미루다가 3학년 되던 봄에 다시 만나자고 제가 연락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귀기로 했고 어머니한테는 이제 군대 입대 전까지만이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어머님이 오케이를 하셨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계속 연이 이어진 거죠. 아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그럼 또 기다려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도 본인은 한창 그런 나이 때에 군인 남자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다 늙어서 군인 남자친구가 생겨서 좀 부끄럽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남은 학업을 마쳐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여자친구는 직장을 다니고 저는 학생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느 정도 좀 갖춰졌을 때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연하의 남자를 만난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가 키우려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 기간이 부득이하게 길어진 거고요. 예. 이제 장인어른께서는 딸은 자꾸 나이를 먹어가는데 얘네들이 뭐 별다른 그게 없어 보이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버님이나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 어린애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든가, 어린애 뭐 결혼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딱 한 번 얘기하신 게 그 얘기셔서 그 말씀이 더 무겁게 닿은 거죠. 그래서 처음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딱 생기신 거 보면은. 예. 굉장히 이렇게 말 붙이거나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실 것 같고. 아, 그런가요? 네, 느낌상으로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고등학교 신분에 5년이나 더 나이가 많은 여자분한테 뭔가 첫 고백?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누님한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올인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예. 덕후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게시판도 네. 그런 것 같고. 아, 예. 네. 댓글 쓰는 것처럼. 예. 아, 그리고 이런 선물들 주시는 거 보면 뭔가 진심이 담긴 행동들을 다 자연스럽게 아, 네. 사랑을 받는 느낌이 감동을 들게. 감동을 어떻게 주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가 예. 이렇게 주는 멋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너를 위해서 준다 뭐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주는. 정말 세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때 누나 반응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5번 정도 거절당했죠. 5번이요? 네, 5번. 네. 네. 나이만큼 거절당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께서 반대를 하셔도 못 만나는 기간 동안에도 이제 뭐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었을 거고 저도 네. 저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하고 친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예. 친구들이 얘는 어떻게 지낸다 뭐 했더니 아. 예, 그 와이프는 그때 듣고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냥 걔는 걔대로 잘 살겠지. 거의 완전히 마음을 닫은 상태인데 그러게요. 제가 그 2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뭐 다시 한번 또 6번째 찰 각오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와이프가 손을 내밀어주면서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라고 아. 예. 해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나 때리면 안 되라고. 아, 덩치가 좀 있으셔도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예, 1일 하기로 해서 예, 1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첫사랑과 결혼하신 예, 그렇죠. 케이스겠네요. 예, 예. 이야, 대단하시다.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데. 진짜. 아니, 실제로. 저는 아름답게 들었는데 부럽진 않아요. 편집장님 얘기도 좀 사실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예. 네, 오래 연애하셨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딱 모든 게 선배님이 아니신가 싶어서. 그러네요. 예, 어떻게 연애를 하셨고 예. 예, 어떻게 결혼까지 가게 되셨는지. 곧 찾을 거예요. 안 돼. 그냥 아름답게 여기서 끊는 게. 아, 그런가요? 묻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첫사랑이 원래 보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 첫눈에 반해서 만약에 그런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때 딱 고등학생만큼의 시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귀게 된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고등학생이 아닌 뭐 30대, 40대의 나는 이제 그때의 나랑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의 시각으로 봤었던 배우자와 지금 시각으로 본 배우자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사람을 볼 때 그 네. 사람이 저는 아까 편집장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존재감 네.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의 관계를 봐요. 그 아. 사람이 무리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뭐 직장이든지 그 사람이 그 집단에서 어떤 좋은 자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맞아요. 좋은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 와이프한테 반한 점은 어디에서도 늘 남을 배려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어릴 때 본 가진 선입견 네. 판단이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거는 변하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후회 없이 진행했습니다. 좋은 분하고 정말 인연이 닿았나 보네요. 예, 저는 굉장히 특이한 거. 케이스인데. 아니, 실제로 그 첫사랑이 사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거나 객관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러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첫사랑이 보면은 내가 어떻게든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는 잘 안 들어오죠 눈에. 보통 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미선님 같은 경우는 진짜 3대가 뭔가 공을 쌓으셨나 보네요. 그 연상 나이가 5살 차이면은 이렇게 뭐 생활에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으신가요, 딱히? 예, 되게 가치관도 잘 맞고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저희가 지금도 좋아하는 점이 제가 퇴근하고 와서 어떤 때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뉴스룸이 이제 매일 8시에 손석희 앵커께서 이제 사장님께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 또 오늘 보면은 어떤 마음 아픈 혹은 분노를 일으키는 소식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보고 싶은데 와이프는 그래도 그걸 늘 보고 이제 뭐 파파이스라든가 이런 거를 늘 다 보면서 그런 스토리들을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아, 또 시사적인 거 관심이 많으신 거네요.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고. 일반적이지가 않으시네요.
다 그것도 각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그 아내분과 그러면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야말로 예,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예. 그러게요. 저희 부모님도 다른 거는 좀 싸우실 때도 많아도 요새 돌아가는 이야기는 서로 팟캐스트나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서로 알려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하기는 좀 예, 피곤할 수도 있는 문제를 같이. 사적인 뭔가에 관심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게 어떤 매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꺼리가 이렇게 늘 존재를 해야 관계가 그래야 싸울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얘기 같은 게 없어버리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은데 이제 미선님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내분도 게시판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룬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까지 글 딱 두 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뭐 사실 좀 자신을 제 아내인 걸 드러내서 관심 받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안 좋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거의 룬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강요를 하신 건가 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내분이라면 예.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댓글 왕인데 이 사람이 뭐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가족 생계를 아, 지금 그럴 수 있겠다. 네, 뭐 신경을 쓰나 이 양반이 뭐,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가끔 회사에서 막 댓글 달고 놀고 있으면 톡이 와요. 그 어떤 글 봤는데 또 첫 번째 댓글이더라. 일 안 하니 뭐 이렇게 예, 네. 그때 있죠. 네. 뭐 오늘은 한가해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가고 뭐 네.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제 나름대로는 물론 아내 의견이 중요하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많이 나눠서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예전에 주아 아빠 같은 경우도 게시판 활동이 너무 활발하셔갖고 예. 네, 그 아내분한테 뭔가 이제 그 제지를 당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러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사모님은 그런 면에서는 그냥 예. 같이 즐기는. 예. 그래서 같이 프로디지도 아시더라고요. 예. 네, 왜 그때 그 저희 쪽 게시판으로 옮겨오실 때 프로디지도 갔어? 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예전 그 사이트 때부터 룬팅을 하셨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 프로디지한테 벗고 갔어? 입고 갔어? 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예, 서울에 올라온다는 자체를 되게 신기하게 여기고. 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소식은 궁금해하더라고요. 같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좋네요. 또 이 단기 분들 중에서는 아내분에게 이 제지를 당해서 활동을 접으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좀 있으세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내한테 걸렸다고 게시물 좀 지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오고. 아 그래요? 방송도 오늘 방송도 그럼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계속 뭐 쭉 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저기 그 남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정말 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네. 댓글을 다는 그냥 소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예,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송금은 제가 못 해드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따님은 그러면 언제 예. 난 거죠? 아, 태어난 거는 2013년이니까 이제 네 살이죠. 이제 네 살. 예. 한참 이쁠 때겠네요, 정말. 예, 이제 막 말이 좀 늘어나고 예, 그런 네. 시기죠. 둘째는 아직 없는 거고요. 아, 저희 이제 예정인가요? 아, 아니요. 그렇진 않고 와이프가 좀 아기를 갖기 힘든 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지금 아기 낳기까지도 좀 실패도 많이 있었고 이제 시험관 이제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로 야, 그 수많은 실패를 뚫고서 예 둘째를 갖고는 싶지만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아, 예. 가끔 이제 내용 모르시는 뭐 제 주변 분들이 왜 둘째 이제 슬슬 가져야지 하는데 아. 예. 그런 웃음으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럼 또 지금 또 따님한테 또 더 각별하기도 하겠네요 예 아 이거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원래 그 전에 시험관 실패하다가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아기가 임신이 돼가지고 양수검사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주사바늘을 넣고 양수를 빼서 그걸로 이 아기의 건강이라든가 상태를 체크를 그쵸? 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이제 보통 기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다운 증후군은 아기가 나와도 좀 약간
장애를 가진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기가 나와도 10주인가 아무튼 긴 기간을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에서 이 아이는 나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 산부인과에 이제 센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 센터는 그 임신을까지 거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뭐 시험관도 하고 수정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여기서 임신이 돼야 일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겨우 넘어갔더니 판정이 이 아이는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되게 어렵게 했는데 저도 암담한데 아기 엄마도 되게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중절에 대한 거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이 병원에서 그러면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음성적으로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그래요? 예, 의사가 답을 했었어요. 너무 섭섭한 거죠. 그리고 이건 뭔가 좀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를 알아볼 새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너무 충격도 크고 와이프는 계속 울고 있고 그래서 그 와이프 손을 잡고 그 병원을 이렇게 나서려는 그 순간들이 저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주변에 이제 또 아기를 낳아서 행복하신 분도 계시고 뭐 출산하신 산모도 지나다니시고인데 여기까지 또 내가 언제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서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가는데 예,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를 이제 저희는 지우러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와이프가 한 30분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해주자. 네. 네. 그래서 그날 바로 산부인과 또 다른 데를 찾아서 거기서 중절을 하고 와이프가 이제 하려면 이제 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출산을 촉진하는 그런 약을 받는데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다시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와이프가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지금도 되게 후회되는 게 그때 왜 나는 같이 들어가지 못했는지가 되게 후회가 되고 그 아기가 나온 어쨌든 내 자식인데 그 아이가 나온 걸 내가 지켜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죄책감 같은 게 예, 그렇죠. 그거를 문 밖에서 그냥 저는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지금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중절을 하고 조금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와이프가 이제 또 다시 진행을 좀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지금 딸을 낳았는데 원래는 예정이 12월이었는데 어떤 뭐 일들이 있어서 좀 한 달 정도 당겨서 낳게 됐어요. 예, 원래 예정 12월인데 당겨서 낳은 날이 그 아기가 떠나간 날이었어요. 아, 또 그랬어요? 또 마침? 예, 정말 다시 와준 건지 그래서 좀 더 애틋한 그런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몫을 한다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예. 정말 각별하시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그 진단서도 지금도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랬고 그 시술을 해준 병원에서도 되게 쉬쉬하면서 진행을 하는 걸 봐서는 그게 합법적이지는 않은가 봐요.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뭐 다시 알아보기도 좀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서 또 애를 키우려면 또 일종의 부모로서 자신감 결여 같은 게 생길지도 모를 텐데 어떠세요? 아이 키우는 건. 그래서 아무래도 어렵게 갔다 보니까 그 낳기까지 이제 10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막 우유가 인체에 미치는 뭐 영향 같은 거 논문도 읽어보고 정말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 하면서 뭐 육아 방법도 정말 막 책들을 막 10권 이상씩 읽어보고 했는데 끝에 남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결론에 하나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와의 좋은 유대감 보다 더 좋은 부모는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그 뭐 많은 뭐 몇 시에 재우고 어떻게 식사 습관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육아 방법으로 그런 철학을 갖게 돼서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듣는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 아이 키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아 근데 그게 대화를 해보면은 어떤 부모는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내 아이만큼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어서 뭐 유모차도 좋은 걸로 하고 싶고 내 차도 바꿔서 아이의 뭐 안전을 지켜주고 싶고 뭐 이제 점점 길러 나감에 따라서 많은 책들을 아이에게 뭐 선물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들어주고
응원 그냥 칭찬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서 너의 방법이 너의 진심만 전해진다면은 좋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편이라서 단계도 이제 가끔 뭐 예비 아빠들 지금 막 계시거든요. 얘기하면은 뭐 어디 가신다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좋습니다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편장님 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예, 뭐 열심히 읽죠. 예.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책을 뭐 전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권하시는 편인지 아니면은 좀 자유롭게 읽고 싶으면 읽게 하시는 편인지 그런 거 좀 궁금해요. 예, 이게 모든 거에는 다 맥락이 있는 법인데 예. 좋은 책을 강제로 읽으라고 한다든가 예. 아무 이유 없이 읽으라고 한다고 하면 애는 이해를 못해요.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아빠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거를 어디 무슨 책에서 봤어. 여기서 알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제 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통해서 뭘 얻었다. 라고 해서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맥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정말 권하고 싶다면 책을 읽는 부모가 돼야죠. 그렇죠. 예, 그냥 아이들한테 책 좋다라고 좋은 걸 강권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보여줘야 돼요. 내가 책을 보면서 뭔가 재밌어 한다 할지 뭔가 감동받았다고 한다 할지 그런 걸 옆에서 보면 애들이 당연히 그렇죠. 아빠의 책을 관심을 갖게 되죠. 예, 그렇게 책을 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도 어떤 방법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권하면 사실 별 소용이 없고 내가 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이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그런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4살 정도면 이제 참 천사 같고 예쁘기도 하고 예. 정말 웃어주면 정말 그 아빠들이 막 녹아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의 어떤 투정 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아이를 키우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마치 내가 막 고운 말만 하고 웃어주고 하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엄연히 다르죠. 예. 정말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떡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야단을 친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엎지르지 않도록 해요라고 하면은 좀 말을 그래도 좀 잘 따르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건 집어 던지는 게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그렇죠. 바닥에 던져 버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엄마가 엄청 붙잡고 훈육을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쓰레기 갖다 버리려면 엄마한테 준다면서. 아 예. 네.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엄마의. 네. 엄마 입장에서 정말 기분 나쁘다. 내가 쓰레기통에 막. 예. 그렇겠네요. 네. 딸이라서 그런지 저희는 좀 지금까지는 수월하게 온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아들들하고 딸은 좀 확실히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까지는 크게 뭐 말썽 부리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모들이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가 왜 우는지 그리고 우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응징을 하거나 아니면 달래거나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그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내버려두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애 아프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뭐 크게 아프지도 않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가끔 나오는데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강하다고. 그게 저도 뭐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생명력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아이가 아프지도 않고 잘 크는 건 그 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키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왜 이러냐 분위기가 오늘 이거. 6시에 공연이 있어가지고 준비하느라 싶어요. 전쟁 난주. 네. 애들하고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예, 지금은 겨울에는 좀 무슨 난리 전쟁 난주를 하겠다 이거. 드럼 소리가 나네요. 예. 겨울에는 제 나름대로는 비수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기 데리고 어디 나다니기 좀 어렵거든요. 나가면 또 감기 걱정해야 되고 하니까 봄이 되면은 주말이면은 그냥 무조건 차에 싣고 어디든 갑니다. 뭐 바다든 산이든 그냥 그때그때 꽂히는 데 가고 좋았으면은 뭐 또 가고 또 가 두 번 가고 세 번. 작년에는 태안하고 안면도 쪽이 좋아가지고 작년 한 해만 여섯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예. 스탬프 투어라는 건 뭐예요? 아 스탬프 투어는 그 경주
에 가시면은 네. 이제 많은 유적지들 문화재들 있잖아요. 네. 거기 가시면 이제 방문했다라는 스탬프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모을 수 있게끔 아. 하는 건데 그거도 다니고 그랬었죠. 아, 그 네. 일본 되게 잘 돼 있다던데. 예, 그렇죠. 예, 디자인 이쁘게 예. 해가지고. 아 뭔가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불국사에 갔다면은 불국사의 뭐 형상화된 도장이라든가 네. 뭐 천마총이라면 이제 천마총 형상화된 도장들 뭐 이런 게 받을 수 있는. 있거든요. 네. 잘 돼 있나 보네요. 거기도 다 찍으면 뭐 주나요? 아니 그냥 자기만 찍는 완성했다라고 하는 네.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거 보네요.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지만 집회 참여도 굉장히 아, 활발히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사실 좀 쑥스러워가지고 예, 예. 네. 그냥 뭐 다들 하시는 거니까요. 그냥 그리고 저랑 생각이 같은 분들이 모이시는 거고 저도 그냥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아 이번에 되게 고마웠던 게 그 버스에 이제 밧줄 묶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네. 주변에 이제 이렇게 약간 구경하시는 방관하시는 듯한 느낌의 군중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우리 네. 여기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뭐 사진 찍으면서 구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 네. 어느 순간에 그거를 잡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구경하시던 분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같이 당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좀 쑥스럽거나 아니면 네. 뭐 용기가 없거나 뭐 그런 이유로 못 참여하시다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걸 봤을 때 예, 되게 고마움도 느끼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은 마음만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들 중에 하나인 거죠. 예. 아니, 물론 저희 게시판 자체가 또 그렇기도 하죠. 예. 아 근데 아이도 이렇게 어렵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저 같으면 이렇게 집회를 참석할 때 예. 뭔가 괜한 불안감 같은 게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집회 참여했다가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러면 또 누가 애를 키우고 누가 내 아내를 돌볼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는 저도 맞닥뜨린 적은 없어가지고 네. 예, 그렇긴 한데 뭐 좀 편한 마음으로 예, 참여하는 편이에요. 예, 그냥 나 하나 목소리 하나 좀 더 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냥 그 정도 뭔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뭐 그런 걸 염려하신다고 아 저희 회사 좀 그런 분위기에서는 좀 자유로워가지고요. 예, 아, 괜찮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 미스터 선생님 관련해갖고 쭉 스캔을 하면서 봤던 게 제가 내린 결론은 저거였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시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그렇고 게시판에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뭐 여행을 가고 또 뭐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정말 너무 부지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네. 그냥 글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그냥 늦잠 자고 싶고 그냥 뭐 회사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 그냥 평범한 감남훈련 중에 하나인데 예,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똑같아요. 예, 그렇게 부지런하지도 않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뭐 실제로 만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게시판 유저분들하고? 아 스카이워커님 예, 스카이워커님 한번 만났었죠. 아 예, 스카이워커님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해외에 계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 주고 받다가 한번 오시면 제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아, 했는데 진짜로 예 오셔서 오라고 예, 진짜 없냐 예, 이런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예 저도 뵀어요 예, 저랑 그때 삼계탕 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그예 어. 그, 예,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아니 계산도 구분했어요 예왜 오해하실까봐 저도 예 저도 커피를 제가 산다고 했는데 예아 뭐 예. 나가셔갖고 그렇게 계산을 막 미리 예,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아, 저 개발 선생님한테 좀 궁금한 게 아, 예.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딴지와 어떻게 연을 맺게 되신 건지. 이거 또 얘기하면 또 긴데. 저희끼리는 다 아는 얘긴데. 예. 게시판 유저들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한 번도 예,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개발 선생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개발 선생님도 저희 도와주려고. 예. 그때 그냥 자원봉사처럼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코가 꼈어요. 네. 발목 잡고 무슨 업체 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때 낙곰수가 한참이던 시절에 맞아요.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갖고 그야말로 무료 봉사처럼 네. 그 지원받지 않고 이렇게 그 개발 관련 일들을 해 주시다가 중간 중간 이제 몇 번
그 개발소년님 회사의 어떤 뭐 이슈 때문에 그만둘 뻔 하다가 그때 게시판 사태가 터졌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아무튼 관계가 지금 한 5년? 5년 가까이? 제가 처음에 온 게 2010년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한 6년 돼가네요. 그렇게 됐죠. 네. 네, 그렇게 열을 맺게 됐죠. 네.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저희 딴지, 뭐 딴지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다 늘 어디선가 도와주시는 분들 모여갖고 네. 지금 저희 딴지 게시판이 됐다는 거 제가 그 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점을 잊지 않으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겠네. 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인터넷에서 본 되게 인상 깊었던 글 중에 하나가 세상에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신은 없는데 천사들이 있어서 세상이 굴러가는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설마. 아, 부끄러워하시는. 네. 아, 저도 이런 얘기 하기 되게 좀,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네. 그런 얘기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대위님을 좀 뵙고 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로또 되게 해주세요. 뭐, 근데, 애기에 대한 좀 어려운 얘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 뭐, 게시판에 막, 뭐, 이런 건 잘못됐다, 막 그런 분들도 좀 계시잖아요. 막, 네. 불만 말씀하시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게시판에서 마치 좀 신처럼 하시려고 네.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게시판이 또 굴러가게 되는 건, 그 썬데이님 같은 어떤 천. 왜 시작을 하냐고요, 진짜. 수습을 못해 왜? 이거 다 통편지 만들면 돼.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둘이 사랑해라. 보고 싶네. 진짜. 예, 또 뭐 또 다른 분들은. 허유 되게 분노하고 있는데. 아, 맨날 저한테 아름다워 너만 아름답게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 고밤님 만화 보니까 그런 거 있더만. 우리 레벨이 하나가 올라갈 때마다 1cm씩 커진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미선님이 지금 14cm. 아.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 생각하시는 게. 야. 고밤님 만화에 있었다니까. 아, 고밤님 깐 거야? 아, 고밤님. 네. 그러니까 호요가 고밤님.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떡해요? 과학적 진실을 한번 밝혀볼까? 네. 아니, 농담이에요. 네, 고밤님 만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때 10이 됐을 때, 예, 네. 그렇게 그려주셔서 감사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네. 근데 커진대요. 네. 네, 얘기 많이 해요. 네, 저희 레벨, 최고의 레벨 14의 미스터 썬데이님으로서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예, 네, 그대로 한마디 남겨주시면. 예, 제가 오늘 방송 올 때. 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아, 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죠. 아, 너무 뭐랄까, 좀 좋게 포장된 아. 것 같은데, 저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냥 다 같이 웃고 즐기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물론 뭐 본개방 1부에서 뭐 많은 내용들 다루셔서 또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네. 다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투지 않고 다툰 다음에 다시 놀면 돼요. 다툰 다음에 다시는 안 놀라고 하지 말고 네, 다시 놀겠다는 생각으로 늘 이제 해주시면 뭐 그런 다툼은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점심 먹으러 가시죠. 네, 공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방송이 없고 아, 네. 그럼 저희는 네. 다다음 주에 그러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로운 공간에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서란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따라서 독서는 경청입니다. 그리고 경청은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전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겁니다. 아이에게 책을 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청의 습관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청의 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 너블이었습니다.